스트리트 파이터를 대표하는 주인공 류. 풍리마사뉴 고우켄의 제자이자 동문으로 켄이 있습니다. 풍리마사뉴의 암살권은 살인권을 원류로 하고 있는데요. 권의 극에 이르면 사리의 파동에 빠지게 되죠. 고우켄은 제자들이 사리의 파동에 빠지지 않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련시켰습니다. 어느 날 사리의 파동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고우키가 등장하고 고우켄을 반죽음 상태로 만듭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당했는지 류와 켄은 고우켄이 죽은 줄 알고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죠. 류는 전 세계를 떠돌며 강자들과 승부를 벌였고 당시 최강이라 불리던 무패의 격투가 사가트와 싸우게 됩니다. 류의 실력으론 사가트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는데요. 이기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 고우켄이 금기시하는 사리의 파동을 느껴 승려권을 사용하고 맙니다. 사가트는 이때 가슴의 상처와 함께 첫 패배를 하고 류는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지만 부와 명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무도의 길만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리의 파동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억제하기 위한 수련에 매진하지만 고우키가 나타나 끊임없이 사리의 파동의 세계로 유혹합니다. 고우키와 대립하면서도 끝까지 사리의 파동을 억누르는 류. 사실 고우키도 사리의 파동을 억제 중이었고 류를 통해 배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섀도우의 배가 잠 것도 류의 힘에 흥미를 느끼고 사리의 파동에 눈을 뜨도록 유도하는데요. 하지만 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 사리의 파동을 떨쳐내고 배가 더 무찌르며 섀도우를 개멸시키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류를 동경해 따라다니는 사생팬도 있습니다. 그녀는 요고생 사쿠라. 류가 사리의 파동에 휘말렸을 때 사쿠라 덕에 정신을 차린 적도 있습니다. 사쿠라는 류에게 관심 이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기를 낳자고 돌려서 말하지만 류는 여자에게 관심이 없던 건지 아니면 사쿠라가 싫은 건지 생명의 힘을 추구하라는 애매한 말을 합니다. 스토리상으론 사리의 파동에 완전히 빠진 적 없지만 게임상으론 이블류가 존재합니다. 고우키 등에 천자가 있다면 이블류는 멸자가 있습니다. 류가 첫 등장했을 땐 머리띠가 흰색이었지만 어느 순간 빨간색으로 바뀌는데요. 원래 켄의 머리띠였으나 우정의 선물로 류에게 준 것입니다. 시리즈가 새로 나오면서 알렉스, 아벨로 주인공이 교체되었음에도 많은 팬들은 류를 주인공으로 취급했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기투표에서 항상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콜라보 게임들 속에 당당하게 캡콤을 대표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너무 많은 게임에 등장해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로지 무도의 길에 매진하는 모습, 그리고 사리의 파동을 억제하고 급력하는 모습이 인기의 비결인 것 같네요. 류의 친구이자 라이벌 켄. 미국의 대부호 마스터즈 가문의 자제로 류와 달리 금수저입니다. 가난뱅이 류가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격투를 하는 데에 켄의 지원이 있는 걸로 보이는군요. 고우 켄이 사리의 파동에 휩쓸리지 말라고 당부하자 주무기인 승려권을 자신만의 기술로 승화시킨 격투 천재이기도 합니다. 류가 사가트를 격파하면서 격투가로 명성을 드높이자 켄 또한 미국으로 돌아가 모든 격투 대회를 휩쓸며 최강의 사나이로 명성을 쌓습니다. 그 후 류는 계속 무도가의 길을 걷지만 켄은 애처가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켄은 아내 일라이자와 아들 멜도 가진 엄친한 인생을 삽니다. 아내 일라이자는 가일 아내의 동생이기도 하죠. 매사 진지한 류와 달리 인생을 즐기며 사는 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일과 함께 섀도우 개물 작전에 투입해 활약하기도 합니다.
잘 나가는 캔을 시기하는 캐릭터들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루퍼스가 있네요. 그리고 캔은 제자도 있는데요. 그는 숀 마츠다입니다. 누가 제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유일한 풍리마상류 계승자이지만 누나인 라라 마츠다보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흑화된 이블류가 있듯이 켄도 각성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일명 세뇌당한 켄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애니메이션 영화 두 편에 먼저 등장하였고 베가에게 세뇌되어 사이코 파워를 받은 설정입니다. 처음엔 애니, 무견속 가상 캐릭터였지만 캡콤이 이 설정을 정식적으로 가져오는데요. 제로3의 첫 등장을 시작으로 SNK 대 캡콤 카오스 울트라 스트리트 파이터 2에 정식으로 등장합니다. 서양 북미권에선 가장 인기 있는 미국인으로 가이를 제치고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류의 라이벌로 사가트라는 이미지가 바뀌었지만 북미 격투계 최고의 챔피언으로 정평을 떨친 켄이 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훌륭한 라이벌이 아닐까요?